혹시 이 종목 잘 안함? 아, 그 안함이요? 네. 자, 안함전자입니다. 여러분 이제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것 같은데. 자, 안암전자, 그러니까 만도를 팔아서 혹은 만도 대신에 안암전자를 교체하는 것은 사이즈가 맞질 않아요. 왜냐면 만도는 시가총액이 크고요. 안암전자는 말 그대로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대형주는 대형주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. 그 종목에 대해서는 뭐 조만간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대형주를 가지고 나올 때 말씀을 드릴 거고, 이 안암전자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를 보게 되면 한 2천억 정도,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돼요. 그래서 한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서 하만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또 안암전자들이다 보니까 안암전자를 또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,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, 많이 조정받고, 또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상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, 패턴도 괜찮고요.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바닥에 좀 많이 샀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매매로서는 한 번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, 오늘 움직이는 지금 테마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, 제가 아까 이제 방송, 이게 나오기 전에 뽑아놓은 거고요. 지금 제일 좋은 건 남북경협주입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이미 시작이 됐고. 남북경협주가 좋기는 한데, 그 사이드로 남북경협주 아닌 쪽으로 이제 뽑는다 그러면은, 안암전자 같은 패턴도 양음량 패턴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. 이 회사는 1974년에 설립이 돼서, 1984년도에 이제 한국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고요. 그리고 국내 최초로 칼라 TV를 생산을 했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이제 그런 뭐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 기업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, 뭐 마란츠, 뭐 야마하, 그다음에 카돈 카만 이쪽, 이거 하만이죠.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하만 이쪽에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, 하여튼 삼성전자가 계속 그 전장 부품에 대해서,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, 자동차용 오디오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쪽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안암전자입니다. 그래서 이 안암전자가 이번에 CES 2019에서도 글쎄요,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의 흐름이면 충분히 뭐 3,000원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. 그래서 매매 패턴으로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잘 움직이면 3,500원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,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2,8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점 매수는 한 2,600원 정도에서 2,800원에서 2,600원 내에서 한번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보시고,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간단하게 3,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, 손절 가격은 2,400원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안암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매수가는요, 2,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, 좀 분할 매수로 저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3,000원, 손절가 2,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